자, 안녕하세요. 내 맘대로 추억 소환. 토닥 함께하면 행복해지는 토닥토닥 행자TV 오행자입니다.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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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늘은 봉당 힐링TV에 왔는데 우리 송정숙 자문위원님이 놀러 왔어요. 그래가지고 같이 밥을 먹고 또 예전에부터 한번 같이 하려고 했는데 우리 못했죠? 예, 못했죠. 예약만 해놓고 못했잖아요. 네, 네. 그래서 오늘은 내 맘대로 추억 소환을 우리 송정숙 자문위원님과 함께 하겠습니다. 요단하죠? 우리 자문위원님, 우리 토닥토닥 행자TV 가족들에게 얘들이 막 더 인사하겠다고 난리네. 나도 인사할래요 막 이러면서 인사 좀 해주세요. 안녕하세요. 봉당 우리 가족님들, 저는 봉당을 너무너무 사랑해요. 제가 봉당이 있어서 제가 뭐랄까, 사실 제가 봉당 만나기 전에 굉장히 제 마음이 우울했거든요. 근데 봉당 만나고 나서 제가 이렇게 활짝 폈어요. 어때요? 이뻐요? 근데 여기는 봉당 아니에요. 어쨌든 간에 봉당을 인해서 봉당TV를 통해서 내가 나가잖아요. 여기 봉당TV로 안 나가고 저기 행자TV로 나가. 아, 그렇군요. 아니, 우리 그 송정숙 자문위원님이 워낙 우리 봉숭아 땅을 사랑하다 보니까 뭐 더군다나 지금 봉당 힐링TV에 와 있으니까. 맞아, 네. 지금 봉당 뽕당 힐링TV로 나가는 거로 착각을 하고 계시는데 괜찮습니다. 우리는 가족이니까. 그렇죠. 그죠. 네. 오늘 이렇게 저기 함께하면 행복해지는 토닥토닥 행자TV 어때요? 너무 좋네요. 행복한 거예요. 그쵸. 예. 우리 같이 이렇게 꽃을 꽂고 있으니까. 맞아. 예쁘게 봐주세요. 저도요. 이렇게 내 맘대로 추억 소환을 할 때는 이렇게 이제 조금 신나게 이렇게 해보면 좋은 것 같아요. 그렇죠. 그러면 저는 우리 자문위원님도 그러겠지만 우리 추억을 먹고 산다는 말 아시죠? 알죠. 지금 추억을 먹고 사세요? 그렇죠. 예. 어떤 추억을 먹고 사세요? 그러니까 이제 나이를 먹으면 추억으로 살고 젊음이 힘이라 그랬어요. 저는 아름다운 추억이 우리가 그러니까 이제 서로 이렇게 우리가 부부 연을 맺으려면 남남이 만나잖아요. 그렇지. 남남이 만나지. 그렇죠. 예. 맞아. 가만히 있어봐. 남남이 아니고 남자 여자. 그렇지. 남자끼리 만나면 부부 안 돼. 예. 우연히 정말 언니 소개로 언니 소개로 예, 이렇게 해서 이제 만났는데 정말 대한민국의 우리 집 같은 신랑이 있습니다. 아니 지금 제가 알기로 연세가 꽤 됐죠? 저요? 네. 이제 72밖에 안 됐어요. 72밖에 안 됐어? 그런데 아직도 내 신랑, 이 세상에 내 신랑 같은 사람 있으면 나와보라 그래 라고 말할 수 있는 사람. 이야, 대박이다. 정말 대한민국 제가 진짜 시집을 잘 간 것 같아요. 그래서 항상 이렇게 우리 어디 가나 또 이제 저희 바깥 양반이 옛날에 사실 전 미국을 다녔거든요. 그랬구나. 다녀서 딴 사람은 본국을 12번 타는데 저는 13번을 탔어요. 아, 그래서 저 시집 잘 갔다 그랬구나. 그것도 있죠. 왜냐면 28일 만에 태니까. 그러다가 이제 우리 형부가 이제 같은 이제 그 부대 다녔고, 네. 그러다가 이제 형부가 처제를 소개한 거죠. 우리 처제 어떠냐. 예, 그래서 그랬구나. 이제 연을 맺은 거죠. 그때가 몇 년 전이에요? 제가 26살인가? 그럼 거의 50년 가까이 됐네. 50은 안 됐지만 거의 50년 가까이 됐네. 그렇죠. 예. 근데 여러분 중요한 게 있어요. 그 신랑이 지금 하늘나라에 가 있어. 막 이거 공개하네. 공개하면 안 돼. 아니 옆에 있어도 막 남자들이 막 뭐 하는데 없으면 더 하지. 안 돼. 아니 이렇게 말하면 돼. 이렇게 말하면 되지. 우리 신랑이 하늘 바로 요 위에 하늘에서 눈을 크게 뜨고 이렇게. 그러면 내가 예쁘게 살아야지. 우리 알베르토가 왔구나 하고 예쁘게 반기죠. 그래서 열심히 살라 노력도 하고 예쁘게 살고 있어요. 그랬구나. 진짜 보니까 우리 자문위원님이 신랑 자랑을 하라 그러면 밤을 새도 못 지낼 것 같아요. 맞아요. 예. 자, 그러면 우리는 이렇게 이제 제가
추억 소환에서는 가끔 노래를 이렇게 한 번씩 하기도 하고 불러드리기도 하고 그래요. 네. 그런데 우리 자문위원님은 신랑 하면은 떠오르는 혹시 노래가 있으세요? 제가 뭐 특별하게 뭐 노래는 없어요. 우리 뭐 예약하면 노래를 좋아하거나 그건 아닌데 저는 이렇게 그 전에 그 학교 다닐 때서부터 팝송을 굉장히 좋아했어요. 아, 팝송. 예, 지금도 이렇게 흘러간도 60~70년대 곡은 진짜 너무 좋아요. 한 번은 이제 제가 이렇게 이제 이 아가씨 때 그 허리를 한번 살짝 다쳤는데 이게 결혼하고 애를 낳다 보니까 애가 또 우리 큰 놈이 4.1kg 나갔어요. 아이고, 그게 더 낫네. 예. 엄청 큰 겁니다. 아니, 참고로 비교해 드릴게요. 저는요, 우리 큰 애를 2.8kg 낳고요, 우리 적은 놈을 2.7kg 낳았어요. 근데 4.1kg 낳았다 그러면 상상이 가시죠? 진짜 병을 좀 놀래요. 그러니까 애기 냈는데 100일 된 애기 갖다 냈어요. 어성포성해가지고 애기가 딱 나왔는데. 네, 근데 우리 작은 여자애는 3.6이 나갔어요. 근데 이제 첫째는 아들이 더 힘들대요. 맞아. 원래 첫애 낳을 때 힘들어. 예, 이 마디말에 다 이렇게 걸쳐나오기 때문에 엄청 힘들다고 그러더라서 딸은 아직도 잘 정했는데 우리 언제 그리고 이제 우리가 그때는 이제 평택에 살았어요. 평택 이제 미군 부대 다닐 때 사실 이제 평택으로 이제 그 부대가 미군 부대를 가면서 부평이 등에 가면서 그래서 거기서 이제 그 생활을 했는데 이제 제가 이제 임신해서 날이 됐는데 직장 나가기 때는 그래서 어디 가나 내가 잡았어. 아, 아기 날 때가 됐는데 부끄러워서 출근을 한다니까. 예, 그냥 어디 가나 나를 보여줘라. 그래서 이제 여기서 그때는 거리가 사실 이렇게 그 옛날 평택은 그때는 아주 촌이었어요. 지금 이제 시가 됐어요. 시가 됐는데 사실 병원에 가려면 택시 타면 어중 뛰고 걸어갈 멀데 난 이제 살살 걸어가서 배는 이만해 키는 작지 앞사람 나왔지 근데 우리 신랑이 붙어주는데 창피하는 거 우리 신랑이 너 부끄러워하는 거예요. 남편이 부끄러워하는 거야? 네. 이렇게 아내가 배불러서 이렇게 같이 걸어가는 거를? 네. 그러니까는 우리 예약과는 점장과 그 뭐랄까 말도 함부로 하지도 않지만 이게 점장과 체면 빼는 시체예요. 딱 그 선비였네. 예, 선비 진짜. 그래서 이제 이게 나를 자꾸 갔는데 얼마나 창피했겠어요. 그 아침에 아주 막 학교 막 출근을 하고 막 그러는데 그래서 이제 갔어요. 이제 거기 갔어요. 이제 가가 번화가서 이렇게 딱 누워있는데 딴 사람들은 다 아침에 가면은 바로바로 순산들을 했어요. 근데 저는 아들 돼서 이제 오후에 3시 25분에 나온 거예요. 아, 그랬구나. 예, 그런데 세상에 너무 이제 애가 크기도 했지만은 이게 너무 많이 그냥 자궁이 열려서 열린 게 너무 이게 이제 상처가 난 거예요. 상처가. 그래서 세상에 피를 쏟기 시작하는데 진짜 이런 대화를 막 쫙쫙쫙쫙 나오는데 여러분 조금 과장이 됐을 거예요. 자, 아기를 낳고 났는데 피가 배야로 쫙쫙쫙쫙. 그래서 나는 집에 가야겠다. 그때는 거기서 밥도 안 해줬어요. 그 병원에서 밥을 안 줘. 그러니까는 이 병원이 두 군데가 있는데 수원 핀셋을 갈래 아니면 그냥 평택에서 날래 했는데 저는 수원보다 그냥 여기서 낫겠다. 남들도 나도 낫겠다. 그러면 밥을 안 해줘요. 바로 집에 가야지 돼요. 아, 아기 낳고 바로 가야 되는 거야. 근데 제가 움직이지 못하잖아요. 피를 너무 쏟으니까. 그래서 이제 가다 이렇게 일해서 가다가 그냥 쓰러진 거야. 아, 집에 가다가? 이게 병원에서 그냥 바닥에 넓혀진 거예요. 한참만 깨웠더니 의사가 지나가면서 이 사람 왜 이래? 이러고 그냥 지나가더라서 하도 나 고소연도 들리더라고. 아니 환자가 이렇게 쓰러져 있는데 이 사람 왜 이래? 이러고 왜? 그냥 지나가더라고. 그냥 상상도 안 된다. 상상도 안 되죠. 그래서 그냥 얘 어떻게 이제 침대 눕혔는데 진짜 이게 계속 피하게 나오니까 이 침대에서 피하게 뚝뚝 떨어지는데 진짜 밑으로 그 정도 많이 나왔어. 근데 어떻게 의사들이 그걸 가만둬? 그러니까는요. 그 웬만한 큰 병원 같은 아마 거기 다 계속 수술했겠죠. 더 이상 피가 이제 머지라고. 난 간다고 또 막 고집피고 이제 한참 있다가 이제 저녁 때 이제 우리 그 평택 지금도 마찬가지고 했지만 그 전에 셋을 살았거든요. 그러지. 근데 밥을 이제 부엌 하나 방 하나 있을 때예요. 집에 간다니까는 못 가게 하는 거야. 신랑이 안 된다. 그냥 여기서 그냥 이따가 가자. 우리 주인 아주머니가 밥을 해온 거예요. 밥을 먹고 와라. 근데 밥이 안 어디서 못 먹겠더라. 그치. 피 막 쏟으니까 난 집에 가겠다. 그리고 이제 그 택시를 타고 집에 갔는데 택시에 피가 그냥 나오는 거예요. 어머, 어떡해. 그러니까 이 택시가 밑에가 이렇게 흥건하니까 너무 미안하니까 우리 아빠가 어떡하냐니까는 그분 얘기가
괜찮습니다. 산모피는 재수가 좋습니다. 어머 어머, 그 기사 아저씨 멋지다. 저 너무 지금 그 생각이 나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가 거기서 방에 들어가서 이제 밤새 이제 아는 거야. 너무 아파가지고. 근데 우리는 이제 그때만 해도 이게 이렇게 문 있고 여기 주방에서 이렇게 문 열면 바로 방이었잖아요. 그치 그치 그치. 예, 예. 맞아요. 근데 난 여기다 누워놓고 이제 계속 들락날락 이제 헐떡 우리 친정엄마가 이제 저를 산후조리 해줬으니까. 근데 너무 아침이라는데 배가 너무 아픈 거야. 일어날 수가 없는 거야. 그래서 내가 이제 친정 부르는데 엄마 보고 엄마 나 아래서 봐서 너무 아파서 못 일어나서 나가서 했는데 처음에는 제가 너무 아프게 이렇게 배를 눌러보니까 얘가 왔다 갔다 해, 뭐가? 뱃속에서? 뱃속에서. 이상하다. 아기는 나왔는데 아기가 또 있네. 그래서 이렇게 눌러보니까 요리로 와. 이렇게 요리로 와. 근데 이렇게 밑으로 했어요. 얘 나오는 거구나. 엄마, 여기 좀 봐줘. 이랬어요, 제가. 엄마한테. 근데 엄마가 딱 보니 놀라는 거예요. 밑이 빠진 줄 알았대. 이게 자궁에 있으면 이게 빨간 게 이렇게 나와 있을 거예요. 제가 엄마 그럼 거를 갖고 와봐. 그래서 제가 거를 놓고 어떻게 해서 앉아서 이렇게 거를 놓고 이렇게 봐서 세상에 내가 봐도요 자궁이 이만큼 뭐가 나왔는데 너무 무서운 거예요. 그래서 무섭지. 그래서 이거를 딱 잡아가지고 얘가 아프면 살이고 안 아프면 뭐가 들어갔다. 그래서 내가 이렇게 잡았어요. 나오는 거예요. 어머. 처음 들어보죠. 이게 나오더니 먹고 빠진 거예요. 그게 뭐예요? 가재. 어머 미쳐. 너무 나온 갖다 틀어 막은 거야. 웬일이야 웬일이야. 근데 이게 제가 살아있어요. 세상에. 아니 여러분 여러분 아니죠. 생각해보세요. 산모가 밑에서 뭐를 잘 제가 소총이 얼마나 나오는지. 그리고 우리가 병막에 딱 이렇게 병을 팍 소리 나죠. 어머. 빵 소리가 나는 어머. 거예요. 어머. 그래가지고 제가 그걸 뺐는데 밤새 뒤쓰게 피가 시커먼 피가 쏟아지기 시작 익은 거야. 밤새 익은 거야. 나오지 못해. 얘 막았잖아요. 그러지. 밤새 익어버린 거야. 세상에 시커먼 피가 확 쏟아지는데 배는 안 아프더라고요. 그 빠졌으니까. 예. 그 잘못되면 그 장이 붓는데요. 웬일이야. 붓으면 애도 못 난대요. 아니 중요한 거 가재가 그렇게 응? 꺼지가 예. 그렇게 안에 들어가 있었는데 그러니까 의사는 예. 말을 해줬어야 될 거 아니야. 그러니까 하도 피가 나오는 게 꿈에 생각나 그냥 갖다 들어 막 구멍을 막은 거지. 막아놓고 그러고 태어나라는 게 어디 있어. 내가 쓰러 가지 가다 쓰러졌잖아. 몇 번 쓰러지면 이제 충격이 올라간 거야. 웬일이니 나 지금 생각해도 내가 참 미련하다고 생각. 미련한 아니, 건지 아니 본인이 미련한 게 아니라 자모님이 미련한 게 아니라 이거는 의사들이 문제야. 어떻게 병원에서 그럴 수가 있지. 진짜 지금 같으면 아마 고소했을 거야. 당연하지. 이건 의료사고야. 예. 그래도 내가 그걸 해가지고 계속 이제 세상에 그 택시에 피가 줄줄줄줄줄 나오는데 이게 발이 척척척척 담을 정도였어요. 웬일이야. 진짜 피를 너무 많이 쏟은 거야. 생피를. 생피에 그거는요. 완전 세상에. 그러니까 세상에 나왔다는 얘기가 맞는 거예요. 어쩌겠어. 그래가지고 이제 아침에 세상에 이렇게 했는데 세상에 이제 배도 안 아파서 내가 이제 또 같이 이게 치료를 했는데 병원에 갔어요. 다음날 내가 얘기했냐, 의사 뭐래 줄 알아요? 웃어요. 웃어. 웃고서 다 또 보세요 나오나. 나는 너무 잊혀지지도 않아요. 세상에 그건 진짜 지금 이건... 45년 전 얘기네. 아 진짜 너무했어 이거. 예. 아 근데 가만 있어봐 지금 이야기가 삼천포로 새서. 아니 음악 얘기했는데 노래 얘기했는데 아니 그래 합성 얘기하려고 하다가 지금 여기까지 온 거야. 그렇죠. 그렇게 하다 이제 계속 제가 이제 이렇게 애를 낳으니까 이렇게 뭐 허리를 아팠나 건 아닌데 어쨌든 간에 계속 제 몇 년을 제가 작은 애도 잘 낳고 했는데 몇 년을 거진 한 20년 제가 허리를 아팠어요. 그래가지고 세상에 어떻게 이렇게 걸어가려면 다리를 질질 끌고 왔는데 병원을 이제 3병을 제가 갔는데 이게 그때 인천에 이사 왔죠? 20년 후에 아기 낳고 20년 후에 얼마나 제가 알았겠어요. 진짜 우리 신랑은 이렇게 나를 그냥 공주 모시듯 진짜 뭐 밥이 못했어요. 그때나 지금이나 그래가지고 이제 저기인데 병원에 산부인과 갔더니 애를 이게 자궁이 너무 밑으로 쳐졌기 때문에 이거를 이렇게 치우려서 꼬매지 된다. 그래서 이제 꼬매 제가 수술이라고 처음 해본 거예요. 너무 아프니까. 가만 있어봐. 아까 그 쳐 올려서 꼬맨다는 게 자궁이 밑으로 쳐졌기 때문에 위로 올려서 자궁 제자리
보낸 거야. 아, 제재를 보내서. 그런 수술도 있대요. 그 상품까지만 하는 거죠. 그래가지고 수술하는데 수술 너무너무 아픈 거예요. 아. 그 수술 진짜 헐 게 아니겠더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러니까 내가 한번 누웠으니까 우리 신랑이 제가 음악을 굉장히 좋아하거든요. 이렇게 라디오 갖다 머리보다 탁 음악을 틀어놔주더라고요. 그러니까 제가 이렇게 팝송을 좋아하다 보니까 굉장히 힐링이 되면서 마음이 치유가 되고 이게 아픈 걸 못 느끼겠더라고요. 저는 지금도 이렇게 이제 검다로 제가 이렇게 이제 일을 봉사도 가고 일을 가지만은 팝송을 항상 틀어놓으면 굉장히 내 마음 힐링이 돼요. 그렇구나. 예. 그러면은 그 팝송이 생각나는 게 있어요? 팝송에 뭐 생각을 많이 뭐 카뉴사시스 폴랭카 뭐 비틀즈만 노래 많잖아요. 막 그런 걸 막 좋아하고 뭐 그리고 뭐 저기 뭐 저기 뭐 그 뭐야. 하여튼 패티 페이지 노래 하여튼 뭐 제가 이렇게 틀면은 아 이건 무슨 곡이야 무슨 곡이다 제가 이런 걸 이렇게 해요. 뭐 영어도 볼지도 모르고 쓸지도 모르지만 근데 아는데 부르는 거는? 부르는 것도 못해 잘 한국 노래도 몰라요. 저는 잘 못 불러 한국 노래도 근데 제가 또 이런 게 있더라고요. 이렇게 보면은 제가 어려서 이렇게 자랄 때 이게 자라는 얘기를 어떻게 해보면은 제가 사실 그 계모 밑에서 제가 자랐어요. 아 진짜? 예. 아 참 얘기하려면 이렇게 긴데 제가 좀 그런 이상하네. 아니 원래 저하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다 보면 예. 뭐 이거 얘기하려고 안 했는데 나도 모르게 나오고 막 그래요. 예 이게 과거 나올 수밖에 없네요. 그치 추억 소환이니까. 그렇죠. 그래서 이제 왜 이게 과거 나냐면 저희 엄마가 옛날 외정 시대 때는 아가씨 무조건 일본을 보냈어요. 아. 그 여자들 왜 그 저기 그 저기 뭐야 그거. 아 위안부? 예! 위안부 무덤 끌고 갔대요. 그치. 그러니까 우리 엄마 이렇게 무서우니까는 딸만 딸로 그냥 우리 엄마가 딜하는 거야. 아들라라고. 그러니까는 언니가 넷이야. 배달 언니가. 그 우리 남매를 낳았어요 이제. 엄마가. 그래서 거기 안 끌려가. 위안부를 안 끌려가. 위안부에 안 끌려가려고 예. 딸 많은 집에 이렇게 에너지로 이렇게 두어주시 보낸 거예요. 세상에. 그러니까 나는 이제 그러고 나서 이제 우리 엄마는 아들 낳고 근데 이 아들 너무 이렇게 키운 거예요. 그치. 진짜로. 그때나 지금 그 아들에서 지금은 아들 선호 안 해요. 맞아. 그러니까 맞아. 나는 또 딸만 좀 딸 다섯째가 얼마나 부모가 받았겠어. 그랬겠다. 맞아요. 진짜. 맞아. 그래서 내가 야 나는 내가 진짜 이러면 그만 내가 산다는데 살도 많이 좀 막 애기도 예뻐서 이제 그래서 제가 사랑을 이렇게 많이 베푸는지도 모르겠어요. 그러면은 왜 걔 엄마랑 엄마는 쫓겨갔죠. 아 애기만 놔주고? 그렇죠. 그리고 큰 엄마한테서 그러면 따지면 잘한 거네. 그렇죠. 그러니까 계모 밑에서 살았는데 세상에 저는 그냥 초등학교 다닐 때 그 저희는 제가 신포동 살고 신흥학교 나왔어요 제가. 인천 토백이네. 토백이죠. 피난이죠. 연천에서 피난을 왔으니까. 그렇구나. 그런데 초등학교 3학년짜리가 뭘 알아요. 그치. 학교를 갔다 오면 우리 큰 엄마가 파 한 달 딱 사줘. 어. 갖다 팔으라고. 거기 신포시장이잖아요. 아 파를 사주면서 갖다 팔아오라고? 초등학교 3학년한테? 네. 나 지금 잊어지지 않아서 지금도 그 생각이 나요. 그렇구나. 불쌍해 어떻게 보면. 아유 진짜. 저기 초등학교 3학년 때 그랬겠네. 그래서 어떻게 팔았어? 파놓고 파 사세요. 파 사세요. 그랬어. 팔기 이제 행복하잖아요. 그럼 어디 팔 한 장면 그런 기억도 안 나요. 그 어린 마음에 그 창피한 것만 한 거야. 창피한 거야. 그러지 그러지. 그리고 거기 이제 이렇게 동네가 이제 학교가 다 동네 아이들이고 하니까 지나가면 왜 이렇게 창피한지 그것만 나지 팔았는지 안 팔았는지 기억도 안 나요. 근데 어쨌든 가서 팔아오라고 해서 간 것만 생각나. 간 것만 생각이 야속한 생각만 나는 맞아, 거예요. 맞아 맞아 예. 맞아. 그리고 이제 이렇게 잠을 자다가 어떻게 이제 꿈을 꾸다가 엄마가 꿈을 나타날까 그러고 우나 봐 이렇게 일어나서 이놈 집에 재수기 왜 오냐고 나한테 꼬집고 그 아침에 가만 있어봐. 그러면 엄마는 그래서 어떻게 돼? 남이 집에 갔죠. 그래갖고 그 뒤에 엄마 만나서 못 만났어? 만나긴 만났죠. 아... 그지만 그 만나서도 사실 이게 반갑진 않더라고요. 그때도. 그리고 몇 살에 만났는데? 그러니까는 중학교 1학년 때. 아... 근데 중학교 1학년 때 이제 우리 저쪽에 거기 자유공원이라고 그 밑에 우리 그 아저씨의 집이 있어. 지금 그 아저씨는 지금 할아버지인데 지금 아주 멋지게 사는데 지금도 이렇게 그 트럼펫을 불어서 봉사를 많이 하더라고. 그분 이제 그때 당시 고대를 나온 아저씨야. 아주 좀 멋쟁인데 거기서 이제 엄마를 만난 거야. 그러니까 엄마를 만날 때면 거기서 만나요. 우리 집에 여기 안 오고. 이제 그런 제가 그런 적이 있어요. 그랬구나. 아니 그래도 이게 저는 이렇게 좀 제가 잘한 게 굉장히 이렇게 살았지만은 우리 신랑을 잘 만나서. 맞아. 그래서 다 그 감싸주고 첫날 밤 제가 첫날 밤 얘기 한 번.
남친으로 딴 게 아니라 첫날 밤에 첫날 밤에 그게 아니라 다 이제 신부하산 하잖아요. 네, 네. 그럼 신부하산하고 누가 친정해 주잖아요. 그렇지. 언니가 넷인데도 안 해주겠다. 네가 해라. 그러니까 아가씨 이거 어떻게 해요? 못하잖아요. 그래서 내가 우리 그때 신랑한테 그래서 저 나 신부하산 하고 싶은데 나 이거 언니들이 못하게 하는데 이제 걱정 말라고 내가 다 해준다고. 어머 신랑이? 네. 응. 그 신랑이 이제 신부하산 다 돌세 화장을 하고 있는데 우리 딱 설언니가 와가지고 한다 소리가 얘 너 돈 있니? 이래서 너 지갑에 그때 이따가 내가 저 형번때 받으면 지켜주고 가져가더니 강감 소식이야. 어머! 간 허거. 근데 나는 신혼여행 갈 때 빈털이로 간 거야. 웬일이야. 진짜. 무슨 언니가 그래 진짜. 아무리 저기 아버지는 갔잖아. 당연하죠. 아버지가 나를 얼마나 예뻐했는데 막내 딸이라. 어머! 그게는 우리 언니들이 언니다. 나를 미워한 거야. 아버지가 또 항상 예뻐하니까. 맞아. 시기 질투. 예, 이거는 예. 어디를 가나 사람이 사는 곳에서는 특히 여자들은 그놈의 시기 질투. 맞아. 아, 그래서 신혼여행 갔는데 그냥 울기만 한 거야. 왜? 나도 뭐 사고 싶잖아. 그치. 돈이 한 푼도 없잖아. 근데 신랑이 왜 우냐 그러는 거예요. 사실 나 사실을 다 했어. 이 돈에서 다 뺏겼다. 걱정 말라고. 당신은 오늘부터 우리 집 식구고 거기 이제 생각하지 말아라. 내가 다 사줄 테니까 걱정 말아라. 거기 위로가 돼가지고 제가 진짜 아가씨 때는 진짜 이렇게 압박과 서름이 엄청났어요. 그랬구나. 그래서 제가 일을 가는 게 나는 이 다음에 결혼하고 애를 낳고 모든 사람을 이렇게 안아줘야지. 그래서 지금 이렇게 사람들한테 예. 잘하시는구나. 참, 근데 뭐 사람들은 뭐 이렇게 못한 사람에게 또 이렇게 한대지만 저는 그건 아닌 것 같아요. 굉장히 저게 사랑을 굶주렸기 때문에 굉장히 사랑이 많아요. 근데 감사한 게 뭐냐면 계속 어려서도 그렇게 사랑에 굶주리고 또 이제 결혼을 해서도 그렇게 사랑을 못 받았다면 아마 지금처럼 못했을 거예요. 그렇죠. 그런데 중요한 건 어렸을 때 그렇게 하고 그랬는데 남편분이 예. 그 사랑을 또 듬뿍 줬잖아요. 그렇죠. 예. 받아봤잖아. 받아봤죠. 사랑에 굶주려도 보고 받아도 봤잖아. 예, 예, 예. 그러기 때문에 그렇게 할 수 있는 거예요. 예.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제 또 이제 평택에 살다가 다시 이제 서울로 왔어요. 근데 우리 서울에 딱 한다는 얘기가 우리 집 근처로 와라 이래요. 그러니까 나는 또 참 그 정이 그 맴을 치지 못하니까 너 우리 집 근처로 와가지고 우리 집도 좀 봐주고 그래라. 완전 우리 나 식모야. 어머. 옆에다 갖다 놓고. 어머. 결혼했는데도. 예. 그래도 우리 아빠는 한 번도 진짜 말 없고 한 번은 제가 언니하고 대충을 싸봤어요. 머리 돌려 처음으로 언니하고 언니들하고 언니들하고 내가 딱 욕을 하는데 내가 욕을 막 했어요. 쌍년 걔는 해가면서 그러니까는 우리 언니가 놀래는 오 저녁에 독이 났구나. 그렇지. 그랬는데 딱 우리 신랑이 이제 데리고 와서 나를 탁 한다니까 당신은 잘못한 거야. 내가 이랬을 때 내가 너무 서운했어요. 서운하지. 네. 그런데 지금 딱 지내보니까 너무 우리 신랑 멋쟁이다. 왜? 나를 만약에 감싸주고 언니들 납득했으면 나는 이렇게 교만이 참는지도 몰라요. 근데 우리 신랑 그 말 한마디에 지금 내가 생각하고 아 그래 우리 신랑이 너무 멋있다 잘했다. 나는 우리 신랑이 당신 언니를 나빠. 그럼 안 응? 진짜 당신 욕하지 마. 이랬으면 내가 그럼 이제 멀어졌겠지. 그렇죠. 언니들하고 완전 예. 등 돌린 거지. 예. 그리고 내가 했는데 지나고 나니까 야 우리 신랑 진짜 대만국 신부들은 없구나. 그 나를 나무랬으면 내가 교만에 찬지도 모른다. 하지만 나는 내가 잘못했는데 나를 나무랬을 때는 나를 더 크게 사랑을 감싸준 것. 제가 이렇게 생각이 들더라고요. 야, 그 순간에는 서운했는데. 그렇죠. 그 순간에는 서운할 수밖에 없어. 예. 이제 지나고 보니 예, 예. 아 그래 그때 내 남편이 나를 더 생각한 거였구나 알게 그렇죠. 되는 거죠. 예. 맞아. 너무너무 감사하고 그래서 내가 지금도 이렇게 정말 이렇게 남한테 베풀게 사는가 보다 사실 이제 이렇게 생각이 들어요. 예, 근데 그렇게 살면서 이제 또 이제 신랑이 이제 이렇게 이제 우리가 또 이제 평태로 이제 부대가 그때 부평에 있다 이 부대가 저희 평택을 가면서 또 그걸 이사와서 거기서 살다가 이제 올라왔잖아요. 올라왔는데 사실 파란 것들도 많았고 근데 사실 제가 이제 그때 그 평택 살면서 이제 우리 신랑이 이제 돈을 이렇게 보내주잖아요. 그러면 제가 서울을 그 돈을 타러 올라가요. 한 달에 한 번씩. 그럼 나는 우리 애들을 안 데리고 가고 혼자를 갔다 금방 내려왔거든요.
그러니까 나는 이제 애들만 이렇게 키워준 거야, 이렇게. 애들만 이렇게 키우고, 이렇게 돈을 이렇게 어디다 투자할 생각을 못한 거야. 그렇지. 그때 당시에는 자그마한 집값이 뛰었어. 아. 100만 원 집이 세 채였는데, 자그마한 집이 뛰었고, 우리는 본 것도 많았거든. 땀을 막 오니까. 근데 그걸 못했는데, 그리고도 어쨌든 간에 지금은 뭐 이렇게 모아놓은 건 없지만, 그래도 정말 신랑 하나 믿고, 신랑 하나 믿고, 정말 이렇게. 예쁘게 잘 산 것 같아요. 오, 진짜 멋지다, 네, 멋지다, 진짜, 멋지다. 예, 진짜 나는 그래서 내가 누가 그래서 한 번에 제가 막 이렇게 봉사를 이제 뭐 이렇게 침도 놀러 가고 막 이렇게 옛날서부터 수의침 배워가지고서 이렇게 봉사를 많이 했지만 제가 그 전에 봉사 많이 했는데 한 번 어떤 남자분이 나한테 신랑 있냐 묻더라고요. 어, 신랑 있냐고. 그래서 내가 수술집에서 없어도 있다고 할 판인데 있죠. 그랬더니 왜 그러세요? 했더니 밤새로 잠을 못 잤다는 거예요. 왜? 내가 아른아른 거였어. 그분은 부인을 잃은 지 얼마 안 됐대. 아니 이랬으면 그 부인이 생각하지 왜 나를 왜 생각을 해? 어, 거기는 부인하고 별로 관계가 안 좋았다. 모르겠어. 나는 모르겠어. 근데 자기는 공무원이기 때문에 돈은 연금 많이 들어온대요. 그런 얘기를 하길래 그러고 나서 내가 이제 얘기를 하니까는 그때는 이제 침 맞으러 오질 않고 매주 떴어요. 근데 한번 이렇게 보니까 텔레비전 나왔어요. 그 남자가. 오. 그럼 이제 왜 나왔냐면 그때 여자 남자를 다 모아가지고 그 이렇게 짝짝 찍게 있어 한번 나왔어요. 그런 프로그램 옛날에 많이 있었어. 예예. 예. 근데 그걸 나온 거에서 내가 뭐 어제 보니까 텔레비전 나오셨던데 뭐 마음에 드는지 마음에 드신 분 계세요? 그랬더니 나이가 많대서 나이가 무슨 상관 있어요? 제가 그랬어요. 좋으면 됐죠. 그랬더니 자기는 뭐 그게 아니고 자기는 돈도 있고 이게 연금 들어오니까는 여자도 돈 있는 여자 갖고 싶대요. 천만의 말씀에 여자는 없기 때문에 결혼하는 거지 있으면 절대 안 하지. 절대는 안 합니다. 왜? 아니 그거 뭐 뒤처리 결혼을 갑니까? 그건 아닙니다. 제가 그랬어요. 그건 잘못이 아 그건 아니래. 내가 집을 사면은 자기도 5천 여자도 5천 대 딴 데가 그렇지. 그리고 그분은 그러면 그때가 지금 남편 계실 때예요. 그렇죠. 계실 때죠. 계실 때였어요. 예. 오, 인기 짱이었네. 아, 지금도 짱이에요. 은지하고는 또 네. 이게 저희 남편이 이게 어떤 남자가 우리 집을 계속 지켜본 거예요. 왜 하냐면은 한 번 날 딱 보더니 아줌마는 아저씨 안 계셨어요. 왜 안 계셔? 그때 외국가 있을 때니까. 이게 이심 들어 살다 했잖아요. 6개월에 한 번씩 오고 오면 이심이다 가고 그랬어요. 그래서 왜 없어요? 저기 우리 신랑 불러면요 12시 넘어서 저기 보고 새벽 5시 전에 나가 이랬어요. 제가 무서우니까 제가 또 무서워 많이 가요. 그랬는데 한 번 보니까 우리 저기 이렇게 빌라 그 높은 데 사는데 이 앞에는 1층이지만 뒤에서는 2층이에요 근데 창이 좀 열린 거예요. 밤에 아침 나가보니까 무섭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우리 신문에 가서 그런 얘기를 하면서 이 빗장 잠그는 걸 하나 해달라 그랬어요. 무서우니까 우리 고모부가 그걸 해줬는데 우리 신우는 신우예요. 뭐라는 줄 아세요? 숙모 옛날에 저던 남자가 있는 거 아니야? 이게 신우예요. 아 맞아 그래서 맞아. 제가 아 그렇구나 했는데 지금도 나온 에피소드는 많아요. 아 그렇군. 아니 보니까 지금 뭐 할 얘기가 이렇게 줄을 이렇게 쫙 서 있어. 아 할 말은 많죠. 그래서 그래서 결국은 팝송을 그렇게 좋아했었다. 그렇죠. 예. 아. 그러니까 제가 이제 앞에 누워서 있는데 음악을 딱 틀어주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도 이제 누가 아는 사람이 내가 이렇게 뭐 쓰시라고 그러면 이제 팝송 틀어주면 내가 눈물이 흘러요. 아. 왜 흘렸더니 우리 신랑 생각나서 제가 그랬어요. 맞아요. 우리 신랑도 갑자기 이게 너무 사람이 이렇게 말도 없고 이렇게 하니까 아이들 다 키웠다 그랬잖아요. 맞아. 힘들죠. 맞아. 근데 그냥 많이 사람이 이게 청소를 하다 보면 저도 지금 이렇게 맛보지라도 너무 힘들어요. 근데 얘 아빠도 이렇게 딱 이렇게 서 있는 거잖아. 여보 힘들면 그냥 나도 내가 할게. 절대 저를 안 시키는 거예요. 참 진짜 끔찍하게 사랑했다. 예, 그래서 이제 하다가 보면 그런데 한 번은 얘 아빠가 내가 이렇게 사람이 이렇게 말을 안 하는 게 말르잖아요. 그래서 여보 가서 님께라도 맞고 와. 그랬더니 아니라고 그랬는데 자기는 너무 이제 나를 계속 내가 그러니까 기운이 없으니까 1년 한 번씩 등기를 받고 왔거든요. 근데 기운이 없으니까 병원을 간 거예요. 갔는데 그날 저녁 때. 아 병원에 갔는데 그날 저녁에 병원에서? 네. 왜냐면 병원이 이게 사람이 일단은 일단 나는 그렇게 생각해. 병원은
환자를 받는 게 아니라 마르타를 받는다 이렇게 생각해요. 아. 왜? 환자를 일단 가면은 이 사람 내가 보호자가 얘기를 하면은 그걸 듣고 일단은 닌겔에서부터 일단 몸을 보호한 다음에 일단 검사가 들어가지 돼요. 그날 이 사람 먹지도 못하고 하는 사람을 검사해 그날 밤에 검사 받다가 그날 밤에 그냥 그래서 내가 너무 처음에 새벽에 전화가 왔는데 깜짝 놀랐어요. 반가는 병원인데 빨리 오시라고 운명하셨다고. 어? 너무 기가 막혀가지고 제가 갔어요. 그럼 저녁에 이제 혼자 계시고 집에 와서 주무시고. 나는 이제 일을 끝나 그날 집에 일 끝나고 병원에 들렸다가 여보 내일 올게. 나 오늘 방학이야. 7월 달이면 8월 방학이다 한 달이요. 이제 난 내일 올게 했더니 올 거 없어. 그래서 당신 그럼 올려면 요 뭐 쨍 거 뭐 뭐 갖고 와. 이제 생각을 했었어요. 근데 새벽에 전화 온 거예요. 세상에 얼마나 얼마나 기가 막혀요. 진짜 준비 없이 간 일이에요. 예. 그래서 내가 얼마나 무서웠을까 해서 내가 병원 그래서 원인을 대라. 그랬더니 이게 그 저 폐 이게 폐혈 증이 아니요 폐혈증 절대 아닙니다. 나도 사람을 다루는 의료 봉사지만 절대 아닙니다. 원인을 대세요. 말을 못해요. 근데 아침 의사가 딱 왔어요. 의사 왔길래 그래서 자 이 길병원이 환자가 딱 들어오면은 환자를 안 보고 마르타를 보고 신발 신고 들어서 죽어 나가는 데 길만 소문 났는데 맞네요. 제 이런 얘기를 했어요. 그리고 제가 그 환자를 여기서 우리 아들이 그때는 그 성모병원에서 이제 얘 우리 아들은 그 제가 이제 그 일본 얘가 동경대학 나와가지고 거기서 양가지를 전문을 배웠어요. 양가지를 케이크 같은 거. 그래서 이제 그 성모병원에서 이제 그 빵을 하면서 거기 있길래 성모병원을 내가 모시고 간다니까 길병원에서 환자를 안 내주더라고요. 내달라. 왜냐면 거기 비싼데 비싸도 내놔라. 내 이랬어요. 환자를 달라. 그래서 모시고 갔어요. 그래서 언제 한 번은 이제 그 김태희가 이제 자기 거 헌다리길래 내가 딴 데를 가라. 길병원은 그래서 내가 그랬지만은 길병원에서 보면 아 괜찮아요. 저는 가면 당당히 얘기할 수 있어요. 좋아요. 예, 괜찮아요. 예. 그래서 저는 길병원도 간다면 저는 말려요. 그런 아픔이 있으니까. 예, 물론 어느 병원도 다 물론 그런 건 있겠지만은. 맞아. 예, 제가 아픔도 있고 제가 그런 거 있기 때문에 저는 길병원 가기 싫어요. 예, 그런 거 있고 지금도 이제 가끔 이제 정말 이렇게 생각해 보면은 정말 어떤 분이 그래요. 이렇게 아 우리가 제가 이렇게 봉사하니까는. 그 전에 남자분들이 많잖아요. 근데 교장 선생님이 퇴직하고 많이 오셔요. 한 교장 선생님이 이제 항상 해마다 이렇게 호박을 갖고 오세요. 그럼 저는 10장 사가지고 밥을 해가지고 이렇게 막 선물도 하거든요. 근데 한 분 오셨는데 제가 식사 대접하려고 식사를 갔어요. 모시고 있더니 정숙 씨, 네, 했더니 그렇게 봉사를 다니면서 좋은 남자 만나 이러시는 거예요. 그 교장 선생님이. 네, 저 선생님 저 시집 안 가요. 근데 교장 선생님이 마음에 있었던 거 아니야? 아니요. 그랬더니 교장 내가 이제 저는 안 가요. 그랬 한참 있다가 이쁘구만. 이러시. 그니까. 이쁘구만. 이러시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저 시집 안 가요. 내가 남자를 봐도 우리 신랑 같은 사람 없고 신랑 같은 사람 해도 저는 안 가겠지만은 우리 손주들도 있고 아이들도 있기 때문에 저는 그럴 생각도 없고 저는 꿈이 있습니다. 나이는 제가 이렇게 몰라 나이는 숫자 불가하지만 꿈이 있기 때문에 뭔가 저도 제가 이렇게 뭐 꿈을 막 크게 해서 뭐 이렇게 뭐 어떻게 떠는 거 이건 아니지만은 나름대로 내가 뭔가 좀 해야겠다는 그런 꿈이 있기 때문에 저는 시집을 갈 수도 없고 간다 하면은 사실 딴 데로 빠지면 그게 다 무산이 됩니다. 저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 우와. 네, 멋지다 멋져. 멋져요? 완전 멋져 완전 멋져. 근데 나도 그 길을 따라가려고. 나는 그 남편이 뭐 그렇게 좋아서가 아니라 저도 이제 꿈이 있으니까. 그렇죠. 예, 예. 그쵸. 예. 이야 대단하다. 아니 뭐 대단한 건 없는데 그래서 어떤 분들은 80에도 책을 쓰셨대요. 그치 쓰지. 예, 그럼 예. 쓰지. 예 그래서 내가 이제 이렇게 책도 좀 쓰려고 생각을 하고 저는 이제 이렇게 여러 가지 이렇게 인체에 대해서 많이 공부를 했잖아요. 예를 들어서 뭐 수이침 이침 홍채에다가 경락 마사지 스포츠 마사지 발 마사지 그러니까 제가 이렇게 이제 가서 이렇게 그 저거를 받아봤어요. 이렇게 도수 치료를 도수를 해 보니까는 이게 경락 수술이 다 왜 맨손으로 하는 게 도수 치료예요. 아, 맨손으로 하는 게. 예, 맨손으로 이렇게 치료지가 제가 이렇게 손 마사지 하고 다 도수 치료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면 서로 이렇게 기가 이렇게 교류되면서 그렇지. 굉장히 좋은 거예요. 근데 이제 맞아. 사람들은
뭐 선생님 기뻐져요? 아니요. 기라는 거는 내 마음먹게 달렸고 하나님이 다 주시기 때문에 제가 이 딱 자격증 보러 시험을 보러 딱 가서 너무 시험이 까다롭고 이 감독관 들었는데 너무 까탈 선생님 들어온 거예요. 그래서 내가 딱 하나님한테 내 기도를 딱 했어요. 주님, 제가 처음에 딱 이게 시험 붙으면 날 죽는 날까지 봉사해서 죽겠습니다. 그랬더니 붙여붙구나. 딱 붙었어요. 한 번에 붙었어요, 감사하게. 이제 봉사 안 하면 큰일 나는 거네. 그렇죠. 근데 저는 제가 요새 코로나 때 못 나가니까 제가 몸에 이상이 온 거예요. 이게 족족 근만염이 온 거예요. 발바닥 아픈 거 아시죠? 아, 알아요, 알아요. 근데 이 족족 근막염이나 비문이라든가 이면 다 영양에서 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가서 제가 이렇게 침을 놓으면은 말하자면 이렇게 호수가 이렇게 팽팽하잖아요. 호수가 팽팽하면 터지죠. 터지지. 터지지. 풍선도 팡팡하고 그렇죠. 그러면 거기다 경락을 탁 쳐주면 어떻게 되겠어요? 터져. 숨 아니죠. 숨을 쏙, 이 침이 꽂힌 상태에서 숨을 쏙 흘러요. 그래서 아픔이 잦아들어가. 그러면 이렇게 부른 게? 부른 게? 이렇게 서서히 가라앉는다. 그래서 고통이 서서히 가라앉는 거. 그래서 침을 놓습니다. 아, 그래요? 저는 그 흐름을 잘 타기 때문에 탁탁 치면은 진짜 그것만큼은 제가 자신 있어요. 알았어요. 알았어. 아니, 아니, 지금 뭐 한 시간 안에 끝나죠? 이러고 아니, 얘기를 하는데 혼자서 나 지금 계속 얘기해. 이렇게 정말 나이 70 넘어서 이렇게 열정 있고 또 진짜 추억의 남편이 지금 하늘나라에 가셨지만 우리 만날 때가 돌아가신 지 얼마 안 돼서였잖아요. 그렇죠. 예. 그러니까 그런 마음을 가지고 살다 보니까 정말 행복하게 사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노래를 안 하고 가면 안 돼. 노래를 안 하고 가면 안 돼. 그래서 내가 오늘은 아니 내가 우리 자문위원님한테 노래를 하나 해줄게. 예, 뭐? 신랑 생각하고 있어봐. 저는 이제 그 되게 사랑이란, 나도 이 노래 가사가 다 알란가 모르겠네. 사랑이라는 것은 그런 연애 되게 할 때 막 되게 좋을 때 옆에 있는데 보고 있어도 보고 싶은 거 네. 그거 아세요? 알죠. 그림지 걔네 소개도 많이 해주셨구나. 그럼요, 있죠. 네. 갑자기 자문위원님이랑 계속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그 노래가 생각이 났어요. 그 보고 있어도 보고 싶은 그대? 그럼 누가 부르는 거예요? 옛날에 그 누구지? 주말 드라마에서 나왔어요. 소년주가 그 주말 드라마에서 나왔어요. 근데 신나는 노래 하세요. 신나요. 아니요, 근데 나는 그 제목도 모르고 처음 들어본 노래 나는 못할 것 같아. 아니, 허락 안 해. 내가 하려고. 옆에서 들으세요, 그냥. 예, 알았어요. 예, 알았어요. 노래 아는 거 없다면서요. 나는 가사는 못해요. 노래만 놀러 안 가면 하니까. 보고 있어도 보고 싶은 그대라는 노래가 있어요. 내가 하도 안 해봐가지고 가사를 한번 찾아보려고. 참말로 저기 뭐야 노래 못한다고 해놓고 잠깐만요 신나는 거 하라고 막 그러네. 참 신나는 거 뭐 좋아하세요? 아니 그래도 좀 이렇게 사람이 이렇게 좀 힐링되는 거 있잖아요. 막 늘어진 노래 그런 거 말고. 아 옛날에 이걸 이 노래를 그 소년주가 불렀는데 가사 있다. 자 그 박자를 잘 맞추세요. 예예. 예. 신랑 생각하면서. 예예 예, 알았어요. 예, 예. 음이 어떻게 하는 건지 흐름이. 자, 보고 있어도 보고 싶은 좋았다. 보고 있어도 보고 싶은 보고 있어도 보고 싶은 그대예요. 처음 본 그때부터 내 마음은 그대의 포로가 되었어요. 그대의 눈빛에 나는 그만 눈 감았죠. 우리가 처음 만난 그 순간 사랑의 예감으로 떨렸죠. 그리고 운명처럼 사랑은 다가왔어요. 사랑은 누구라도 한다고 그렇게 쉽게 말을 하죠. 그러나 우리 사랑 틀려요. 특별하니까. 보고 있어도 보고 싶은 보고 있어도 보고 싶은 보고 있어도 보고 싶은 그
그대에게. 아, 그런 사랑을 한 것 같아. 네, 맞아요. 아, 보고 있어도 보고 싶은 그대. 예, 그죠? 맞아요. 예, 진짜. 어, 예. 진짜 많이 보고 싶을 것 같아요. 예. 자, 근데 이렇게 해줬으니까 본인이 좋아하는 신나는 노래 하나 얘기해보세요. 가사 찾아드릴게요. 노래 하나 하고 마무리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예. 저번에 그 저거 얘기하지 않았어요? 예. 어. 저 푸른 초원 위에 네, 그 신나잖아. 어, 그러니까. 남진. 어, 남진에. 오케이, 알았어요. 아, 어, 그게 제목이 뭐더라? 저 푸른 초원 안 그건가? 어, 저 푸른 초원 위에. 오케이. 자, 가사. 같이 해요. 네. 자, 그 박자를 좀 잘 맞추시면서 네, 네. 두드리면서. 너무 시끄러우니까 길게 올리게. 어, 좀 시끄러워. 원래 시끄러워야 돼요. 자. 저 푸른 초원 위에 이게 아닌가 봐. 저 푸른 초원이 아, 그림 같은 집을 짓고 사랑하는 우리는가 한 백년 살고 싶어 하이. 남진 예. 잠깐만요 어, 어. 남진 남진의 저 푸른 초 이게 제목이 얼른 생각이 안 그래. 나고 아 제목이 남진의 초원 초가 집인가? 초 어, 아니야 아니야 자 저 푸른 초원이에 그림 같은 집을 짓고 사랑하는 자, 자 이거를 남진은 저 푸른 초원 위에 남진 가사가 나오나 제목을 모르니까 잘 헤맨다 아, 그죠? 그러게. 아 여기 네 가사가 있을까? 근데 앞에만 나올 거라고 그럼 이거를 저기 하면 잘 안 돼가지고 잠깐만 안 된다. 우리 그 노래 찾아놓을 걸. 그러게. 그러게. 해야지. 아유, 아 진짜. 다, 다음에 또 해야 되겠다. 아, 응? 아, 그러게. 어, 아, 여기 차, 나왔을 것 같아요. 오케이. 있어요? 여기 있다. 오케이, 오케이. 다 있어요? 다는 아닌데, 일단 한번 가보죠. 네. 자, 저 푸른 초원이. 오케이. 저 보고 있어야 되는데. 요거 요건데 그냥 아, 가, 이제 그래, 대충 알 것 같아 그래, 우리 자 시작 저 푸른 초원 위에 그림 같은 집을 짓고 아싸 사랑하는 우리인가 한 백년 살고 싶어 봄이면 씨앗 뿌려 뚜루뚜루뚜루뚜루 여름이면 꽃이 피고 뚜루뚜루뚜루뚜루 가을이면 풍년대요 겨울이면 행복하네 멋쟁이 높은 빌딩 으시되지만 유행 따라 사는 것도 제멋이지만 눈 좋아 나는 좋아 니가 함께면 니가 함께 같이 산다면 한 번만 더 저 푸른 초원 위에 뚜루뚜루뚜루뚜루 그림 같은 집을 짓고 뚜루뚜루뚜루뚜루 사랑하는 우리님과 한백년 살고 싶어 한백년 살고 싶어 한백년 살고 싶어 오 한백년 살고 싶어 너무 엉터리 근데 여기 엉터리여야 더 재밌는 거예요 완전한 노래 막 놀아 옛날에는 뭐 이렇게 뭐 음악 틀어놓고 했나 그냥 이러고 그렇죠, 놀았지 맞아요 그래요 어, 예. 그래서 저는 더 좋은 것 같아요 예. 우리가 어, 내 맘대로 추억 소환이기 때문에 예. 노래도 내 맘대로 해도 네. 되고 예. 뭐 이러는 그러네요. 거예요 예. 재밌죠? 아 재밌네요 손바닥 뻘겋게 재밌네 아, 아 오늘 이렇게 남편 이야기 이렇게 계속 하다 보니까 느낌이 어떠세요? 더 생각나? 예, 그렇죠. 뭉클하고 제가 이렇게 이제 항상 이게 제가 이렇게 일하면서 우리 신랑 지갑에는 항상 10만 원 이상을 놓아줘야 된다. 제가 늘 생각을 했는데 사실 그걸 못했어요. 아, 그랬구나. 근데 제 지금 지갑에도 10만 원 안 돼요. 그게 참 어렵더라고요. 맞아요. 예, 근데 그 마음이 중요한 거지. 예, 근데 우리 신랑 정말 잘을 텐데 내가 철 없는 마누라고 사냐고 신랑 고생했어요. 어, 자, 그 하늘에 있는 남편에게 한마디 해봐. 여보, 내가 지금 잘 살고 있는 건지 모르겠어. 내가 앞으로 더 잘 살아가지고 당신 만나면은 내가 그땐 더 잘해줄게. 여보 사랑해.
아니 남편 하늘나라에서 딴 여자 만나고 잘 살고 있을지도 아니, 몰라. 우리 이 아빠는 그럴 사람 아니야. 믿는 도끼에 발 뜯기기만 더 아픈데. 그것도 모르죠. 하나 나는 믿어. 여자가 있어도 나는 믿어. 어, 여자가 있어도 믿어. 어. 그리고 옆에서 튕겨서 같이 살 거야. 안 돼. 야, 그래. 이렇게 이쁘게 사랑을 할 수도 있네요. 사실은 요즘에는 저도 이혼을 했지만, 이혼도 쉽고, 우리가 만나는 것도 적이지만, 이혼도 너무 쉽게들 많이 하는데, 이렇게 아름답게 사랑할 수 있다는 거, 정말, 아름답고, 예쁘고, 고맙고, 사랑스럽죠. 그죠? 네. 우리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살았으면 좋겠어요. 쉽지 않지만, 그렇게 사랑하면서 살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한마디만 하고 우리 마무리하죠. 예, 이건 별거 아니에요. 이렇게 남편이 직장에 딱 오면은, 그 시간에 있어주고, 그리고 밥 다 해놓고 기다렸다가, 이렇게 저기 되기면 밥 차려주고 좋아하는 거. 그렇게 해주고 사랑해주고. 아 근데 그거 지금 세대에는 그거 안 맞아요. 안 맞죠. 왜냐하면 지금은 다 맞벌이해. 예 맞아요. 그래서 그러기 때문에 사실은 그런 건 어렵지 않 예. 어려운데 예. 그래도 저는 그렇게 했어요. 왜 그때만 그 옛날 그때는 우리 그때는 자모님 돈 안 벌고 남편이 벌어다 주는 거 많이 벌어다 주니까 그렇게 해야지. 그렇죠 맞아. 근데 이제 요즘은 다들 맞벌이를 그래. 안 하면 살기가 예. 어렵고 진짜. 그러다 보니까 예. 결국은 뭐냐면 상대에 대한 배려죠. 상대 애쓰고 오면 아우 애썼네. 서로 그런 마음 가지면서 네. 고마움 표현하면서 살면 될 것 같아요. 네, 맞아요. 그죠? 예, 예. 저기 남편이 아마 하늘나라에서 잘 기다리고 있을 거예요. 그래도 빨리 오라 소리는 안 하겠죠? 모르죠. 저기 하나님한테 남편이 하나님 우리 그 정숙이 빨리 좀 오게 해주세요 이랬다가 하나님한테 뒤지게 혼났을지도 몰라. 자 여러분 오늘은 갑자기 이제 오늘 우리 장녀님하고 내 맘대로 추억 소환 함께 해봤는데요. 정말 예쁘게 살아온 이야기. 돌아가신 지가 몇 년이 흘렀지만 아직도 그리움으로 이렇게 마음속에 살아있는 남편 이야기. 뭐 여러분 생각나세요? 아기 낳고 나서 이거 막 끊임없이 피를 막 대야로 막 정말 이런 이야기들 요즘 세상에서는 보기 힘든 이야기죠. 그렇죠. 근데 그런 추억의 이야기 함께 나눠봤습니다. 여러분 즐겁고 행복하시죠? 구독, 좋아요, 알림, 댓글로 응원도 해주시고요. 더 많이 함께하면 행복해지는 토닥토닥 행자TV입니다. 여러분들 함께할 때 늘 더 행복해질 수 있도록 다음에도 더 좋은 방송으로 함께하겠습니다. 네, 사랑합니다. 자.